네, 머리 안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십니다. 왜 남자 머리만 하시나요?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남자 머리를 하는 것이 정말 흥미롭고 너무나 재밌습니다. 남자 머리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가 조금 더클것 같아요. 이미 어린 나이에 머리를 만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꾸미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머리를 만지면서 왜이 부분은 절대 안 될까? 남은 이 머리가 되는데 나는 이게 왜안 될까? 아주 이런 하나부터 열까지 불만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어떤 스타일을 뽑아내도 나에게 맞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공부하게 됐어요. 공부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웃긴데 그래서 알고 싶어졌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왜안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느낀 이 불만들이 다른 남자분들, 제 친구들, 제 주변에서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왜내 머리는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왜내 머리는 일자로 떨어지지 않을까? 왜내 머리 곱슬이 있을까? 왜 도대체 안 되는 걸까? 저는 굉장히 예민했고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민한 만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알기 쉽게 문장을 만들고 방송을 하고 영상을 촬영해서 구독자분들이나 오시는 손님들께 하나 둘씩 풀어서 보여드리니까 너무나 좋아하시고 몰랐다고 하시면서 자기 머리가 어떤지 알았을 때그 만족해 하시는 몸짓과 그런 행동에 대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럼 여자 머리도 할수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냥 제가 남자기 때문에 남자들만 알고 있는 올가매어 있는 그 응어리들을 제가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무리 여자 머리를 잘 안다고 한들 여자의 마음까지는 잘알수 없잖아요. 그 마음까지 알아가는 것도 공부이긴 하지만 남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런 정보량과 이런 매체들을 제가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남자 머리가 무슨 돈이 되냐, 그거 해서 뭐할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5년 전에 제가 미디어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샵을 오픈을 하고 손님분들이 오셔갖고 상담을 하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이 꾸미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걸 느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더 커지고 욕구가 더 많이 생긴 거를 직접 느꼈어요. 현장에서 경험들을 토대로 앞으로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상에서도 이것이 더 커지고 확대가 될 거라고 그냥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냥 경험으로 제가 느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생각보다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구체화된 것도 없었고 정답이 딱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하고 싶어졌고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블루 오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남성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던 것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큰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남자 머리랑 여자 머리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어렵냐고 여쭤보십니다. 정답은 둘다 똑같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어렵고 여자는 여자대로 어려워요. 남자는 머리가 짧아질수록 그 1mm 1mm마다 디자인이 바뀌는 게 보이고 여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기니까 긴 머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두개 중에 어려운 거는 똑같은 것 같고 매력이 다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 머리 중에 어떤 게더 돈을 더잘벌수 있는 건지 또 여쭤보십니다. 과거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남자 머리에서 뭐 돈이 되겠느냐, 남자들이 뭐 머리를 뭐 여자들처럼 단가가 높지도 않은데 높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말들은 조금 구시대적 발상이라 생각이 되고요. 요즘 남성분들 관리를 정말 잘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는 남자분들이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커트 주기를 가졌다면은 요즘은 2주에서 한 달로 줄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2주마다 다니시고 이 머리가 자라나는 이 꼴을 못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뭔가 미용실 다니면서 관리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다니면서 케어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도 있고요. 컬이 조금이라도 늘어진다거나 혹은 염색에 대한 부분이 컬러가 빠졌다든가 혹은 머리가 손상이 되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케어를 받고 싶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들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가 뭐 돈이 되느냐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 머리랑 여자 머리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재밌냐고들 여쭤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재밌습니다. 다 재미있는데 저는 남자 머리를 다루고 보여드리고 알려드릴 때가 즐겁고 행복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랑하고 즐거움을 느낀다면은 그 어떤 것도 즐기는 자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이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이 일들을 사랑하신다면은, 즐겁다면은, 저는 그거는 정말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결과적으로 그거 해서 뭐 하냐, 그거 해서 많이 보냐, 돈은 잘 버냐, 그런 결과만을 생각하는 생각보다는 과정을 지켜봐 주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까지 있다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나가고 싶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